이 시간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도 있고 함께 부른 찬송의 가사 속에도 나타나고 제가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께 드렸던 인사 속에서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혜는 누가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하여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과 유혹이 되는 것은 바로 나는 다 안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 영적인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경험으로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혹은 너무 당연시 여겨져서 혹은 너무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다 판단되어서 약 무덤덤하게 느껴지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겪거나 그리고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롯데월드라고 하는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놀이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를 아십니까? 커다란 배 모양을 한 기구인데 가운데 중심축을 가지고 큰 배가 양쪽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높이 올라가는 이 동작을 반복하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면요, 한쪽으로 올라갔을 때 20m 이상을 쭉 올라갔다가 붕 내려와서 다 반대쪽으로 또 20m를 쭉 올라갑니다. 불과 1, 2초 사이에 20m의 높이를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서우면서도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놀이기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바이킹을 타면서 혹은 타기도 전에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을 무섭지 않게 타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이킹을 연속해서 5번 정도 타게 되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처음 타게 되면 온몸의 신경들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2번, 3번, 4번 반복해서 타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저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겪어본 사실입니다. 자유형권을 가지고 놀이동산에 들어갔는데 유독 짧게 줄어드는 줄이 있어서 그것만 반복해서 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짜릿하고 무서웠던 경험이 편안하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려고 타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익숙함으로 인해 무던해지는 현상은요, 이와 같이 놀람 그리고 긴장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또 감동이나 감사 때로는 아픔까지도 익숙해지면 무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리고 알면 알수록 나에게 있어서 더 크고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잊혀지고 또 익숙해져 버린 그 은혜에 머물러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깨우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죽을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성결하게 되고 또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이룬 이 삶은 무엇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실력,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었고 나의 어떠함으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근거로, 나의 실력을 근거로,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비교의식까지 가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새로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이미 많이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되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모습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무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충분히 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셔야 할 그 은혜가 그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악가 박종호 씨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가사의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멈춰 서서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고백이지요. 이 찬양은 계속해서 이런 가사로 이어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된 작가가 이제 앞으로 나의 모든 삶 또한 그 은혜를 따라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자주 다른 것들과 혼돈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비, 용서, 긍휼, 사랑과 희생과 평안. 물론 이와 같은 열매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지만 순수한 은혜는 오직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뿐입니다. 은혜는 기적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적으로 오해하는 순간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되고 기복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은혜 그리고 진리 두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헬라 원어를 보면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은혜 그리고 진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성경 원어를 보면 은혜와 진리를 묘사하는 시제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쓰였다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한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 진리를 버리게 되고 이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은혜를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서도 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충만해집니다. 은혜와 진리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며 자신을 계시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때에도 자신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은혜만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움, 정의로움, 진리만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은혜와 공의를 함께 가지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함께하는 두 가지 속성 중에 은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은혜되게 하고 이 은혜를 더 깊은 은혜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외면하고 은혜만을 간구하고 은혜만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은혜를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구약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자주 만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들까지 모두 살려두지 않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서에는 웃사가 흔들리는 수레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진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약에 나타난 은혜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알지 못한다면, 심판의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한다면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 주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은혜라는 것이 모든 죄와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나의 죄가 있고 나의 잘못이 있고 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것,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진리와 공의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만약에 은혜가 모든 잘못된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곳으로부터 돌이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더 큰 문제, 나의 더 큰 죄악들, 나의 더 큰 잘못들을 더 큰 은혜로 덮어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더 깊은 죄 가운데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더 깨어서 죄악된 생활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정반대로 오랜 신앙의 경력을 쌓은 분들이,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이렇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런 죄들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하면 괜찮아 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체험한 사람은 놀랍게도 진리를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진리를 행할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더욱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끊어졌던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고통과 고난의 아픔, 그 신음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를 통하여서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수능이 35일 남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가 필요한, 중보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그 소속된 지체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